죽어. 우리 다 죽어. 조심해. 저도 기절했을 것 같아요. 다리를. 아이씨. 제가 다리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오늘 특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기를 들어오기 직전에 승우 오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왜 우셨나요? 아 찐으로! 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싫어. 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오늘 제가, 너무 싫어. 오늘 제가... 너무 싫어. 자 어쨌든 오프닝부터 합시다. 어차피 오프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지 역태는? 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재료들과 함께하는 이의 맛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 오늘 심하게 담인가요? 아니... 아니 왜 오신 거야? 아, 뭔데요? 뭔데요? 저는 오늘 아침 와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재료를. 아니, 뭔지. 비위가 네.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싫어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이 종류를 싫어해요. 난 이 맛이 너무 싫어요! 난 너무 싫어! 난 너무 싫어, 여기다! 너무 싫어. 그리고 당신도! 야, 옆에 있는 얘 있잖아, 얘. 그냥 너무 싫어, 나! 뭔데, 그니까! 파충류 아니야. 어류 아니야. 포유류 아니야. 사람네. 포유류 아니라니까? 포유류 아니야. 곤충. 곤충도 있긴 하지만 참새! 조류 아니야. 조류 아니야. 수수께끼를 낼게요. 연계에서 두 개가 됐다, 네 개가 됐다. 돌고래? 돌고래 포유류. 열어봐요? 열어봐요? 아 이거 말고 이거부터 열어보자. 이건 뭐예요? 이거 열기 싫어. 이거는 아니 그거는 뻔한 거야. 우리가 먹어봤던 거예요. 라미의 친구죠. 아! 얘는 오늘 메뚜기라는 거예요. 식용 메뚜기. 아~ 메뚜기. 뚜기. 아니, 뚜기는 뭐 근본이지. 메뚜기가 오늘 양반이에요. 메뚜기가 양반이다. 네, 메뚜기가 양반이에요. 아 독이 들어있는 두꺼비. 맞나 보네. 왜 말을 안 해? 아니. 이 사람아. 왜 리액션을 안 해? 연락 오. 왜 말을 안 해요? 독이는 두꺼비예요? 아니 이제 열어내니까. 아니 이거 시계 다 혼나서 지금 찌릿했어. 열어내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열어내니까. 열어세요? 두꺼비는 독이 있어서 안 되지. 두꺼비는 아니야. 두꺼비 아니야. 막아! 보통 이거는 다리만 손질된 게 따로 있어요. 살코기만 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가져올 줄 몰랐어 진짜. 북반상 개구리.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먹지 않아요? 먹어요. 놀랍게도. 아. 강릉에 가면은 개구리 전문점 있어요. 다리만 먹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원래는 다리만 살코기로 돼가지고 냉동으로 해가지고 소포장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통째로 잘라야 되나? 아이씨. 다리를? 승우 오빠가 씨발이라고 한 거 처음 들었어. 아가! 아가! 건들지 마! 우리 다 죽어! 조심해! 하지 마요! 건들지 마! 그냥 보기만 해요! 건들지 마! 나 이거 하는 거! 하지 마! 조심해! 보기만 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아! 이걸 밥을 만들어야 집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 빨리 먹고 집에 가자! 근데 약간 고마운 거 하나 있다! 안 살아있는 거! 그죠? 진짜 팔딱팔딱 걸었으면 저 여기 기절했을 것 같아요 바로! 진짜 3초 안에 기절하고 한 내일 모레 일어나가지고 이해만 안 할게요 했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일어나가지고 이해만 안 할게요 했을까? 아! 저것도 정육 타면 또 비주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더 징그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 벗기고 이런 거. 아, 뭐야 이거? 정말 죄송하게도 저 진짜 오늘 못 도와드려요. 진짜 오늘. 뭐야 이거? 오늘 진짜 못 도와드려요. 아, 너무 싫어. 날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지금. 아! 하루가 왜 저렇게 길어? 처음으로 메뚜기는 만져볼게요. 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뚜기가 나. 아. 아, 그냥 다리만 시키지 제발. 이거 뭐야? 위에 지금 상체만 남은 개구리들 보여 이거? 좀 안 보여요. 지옥이야, 지옥. 껍질 벗겨야 돼. 자, 개구리 손질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이외 맛은 개구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개구리 뒷다리는 이제 또 이제 미식하는 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고 프랑스 요리에서는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네. 자, 일단 튀겨야 되니까 네. 튀김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전분하고 튀김가루를 같이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아주 바삭바삭한 튀김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개구리 살을 흥덩 던져가지고 잘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새우 튀김인데 두 개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라. 아... 자, 이제 튀기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근데 지금 바로 튀기면 안 되고 얘가 수분이 많아요. 개구리가. 아... 그래서 좀 놔둬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아, 많이 힘드네요. 오늘.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얼굴 피자. 오케이. 자,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 4개, 올리고당 3개, 굴소스 2개, 다진 마늘 1개 이렇게 되고 4321로. 어, 콜라 넣나요? 보통은 라임 주스 이런 걸 넣는데 약간 좀 상큼한 맛이 나게 해줘요. 콜라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우와. 그리고 이게 카라멜이 들어있잖아요, 안에. 아. 까맣게 나와요, 색깔이. 이쁘게. 다 된 것 같네요. 일단은 개구리부터 튀길까요, 그러면? 네. 와, 기름 엄청 많네요. 튀기면 기름을 넉넉하게 써야 튀기는... 맛있게 나옵니다. 메뚜기를 먼저 튀길 거예요. 메뚜기를 먼저 튀겨가지고. 아, 뭐야, 이거 발톱이. 아! 만져봤는데 남이랑 비슷한 감촉이긴 해요. 달라붙어도 살아있는 건가? 어쨌든 이 식용으로 나오는 애들이라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튀기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네 이미 뭐... 달라붙으니까. 메뚜기가 맛있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독이 없어졌어요. 이 회 맛을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팍 이렇게 엄청 높은 온도에서 튀기진 않네요. 왜 소리가 안 나는 줄 알아요? 이거 수분이 없어. 이거 이미 지금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상태예요. 왜 갑자기 드셔보시려고요? 아! 내가 먹어본 벌레 중에 제일 깔끔해. 깔끔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벌레 내장 뭐 이런 거는 막 씁쓸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없어. 무슨 맛이 나나요? 식빵 가장자리 튀긴 거. 아, 제가 거기 부분 안 먹다 보니까. 오, 그 냄새가 난다. 피리디 하나 드리셈? 나 이거 먹어볼래. 제가 요리가 된 건 못 먹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요리가 된 건 먹어본 벌레 중에 제일 깔끔해. 아니, 난 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깔끔할 수 없어. 벌레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아니, 뭐랑 비슷한데 뭔지 모르겠다. 그죠? 그냥 고소한 맛밖에 안 나. 저번엔 새우 맛이 많이 났는데. 그죠? 그건 아닌데. 오늘은 새우 맛은 아닌데. 새우 맛은 아닌데. 근데 향이 나요. 아, 왜 라미보다 메뚜기가 근본인지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그죠? 라미랑 비교하면은 라미는 너무 지저분해. 어. 저기 방앗개비가 하나 들어. 깜짝 놀랐어. 메뚜기 같은 게 하나 들어왔어, 벌레가. 잡아서 요리하실 거예요? 쟤는 자연산이잖아요. 개구리를 넣습니다. 쟤는 자연산 아니야? 양식하고 다 같이 있죠. 그 라미인가? 소리 대박. 아, 튀기니까 비주얼이 훨씬 낫네요. 훨씬 나요? 훨씬 나요. 훨씬 나와요? 네. 아니, 침이 튀겼어요. 랄랄 개구리 튀김 보고 군침 흘리다. 아니에요.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양념까지 아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아, 얘는 먹어볼 생각이 좀 드나요?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뭘 해도 되게 싫어하시고 소리도 지르고 좀 리액션도 있고 했는데 많이 무뎌지신 것 같아, 이제. 뭘 무뎌져요? 지금 얘가 지금 이 앞에서 아까 못 보셨어요. 식은땀이 진짜 지금 저 사타구니 다 젖었어요, 지금. 튀김 색깔 이런 게 돼서 발만 좀, 예, 발만 약간 좀 닭발 튀김 이런 느낌 나고. 살이 너무 없네요. 두꺼비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요 그냥 치킨 먹을게요. 황소개구리. 야, 치킨 있잖아. 살 많은 거 먹으면 되겠지. 오래 튀기네요. 아무래도 얘는 치킨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잖아요. 아싸 익혀 먹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면서요. 아, 근데 나도 껍질 있는 거는 오늘 처음 벗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거를 확인하고 샀어요, 저희. 아, 그래요? 후기가 네. 없으면 쎄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먹었는데 한 사람은 2,000명인데 후기가 없어. 와, 이게 색깔이 확. 개구리 튀겼잖아요? 네. 양념을 이제 졸여가지고 아까 네. 콜라를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좀 졸아야 돼요. 한 5분 정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래요?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봅시다. 와. 메뚜기 콘치즈, 옥수수, 네. 마요네즈 드세요. 다섯 꾹꾹 설탕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와, 이렇게 크게 하면 처음인 것 같아. 먹방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먹방 유튜버들은 이 위에다가 메뚜기를 올려요. 아, 비주얼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닭만 삶아갖고 소스만 잘 만들어도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걸 더 맛있게 하는 법을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 뭘 하시려고? 여기 뿌리시려고요? 훈치즈 위에 뿌리려고. 손에 너무 많이 묻어있어, 가루. 근데 저도 이 맛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이런 거 보면은 갖다 치우라 그러고 그랬거든요. 부셔가지고 먹고 장난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그래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댓글 있겠냐? 놀랍게도 있는 거 알아요? 진짜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같이 졸이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조금 더 졸아들면 놓고 후루룩 볶아가지고 쭈기 친구랑 같이 섞어서. 안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민감하네요. 그럼요. 이건 금지입니다. 그럼 이걸 볶아낸 다음에 위에 살짝 뿌리는 건 어때요? 땅콩처럼. 탑핑 어때요? 탑핑 라이크 피넛.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이크 피넛.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와, 냄새가 정말 너무 맛있는데. 네. 막스 치킨 같은 거 사서 먹으면 되죠? 네. 아니, 약간 소스 별거 없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끄고, 불을 끄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개구리 넣고. 오. 이거... 아, 반찬 같은데요? 반찬? 개구리 반찬. 얘가 고추국 같은 느낌인데. 개구리 반찬. 아니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개강정 이렇게 넣으면 개강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개강정. 꽃게강정이라고 하면 믿겠다. 자, 이것도 다 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메뚜기 계란찜 같아, 매개.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다. 맷찜. 자, 이제 먹어봐야죠.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아, 진짜 근데 네. 개구리는 먹을 수 있는데 네. 아, 이건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아, 솔직히 피디님도 오늘 못 먹잖아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원래 저와 같이 맨날 먹었지만 그죠, 맨날 먹었잖아요. 예, 네, 먹어요 그냥. 저부터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하차요, 그럼. 진짜 솔직히 저도 만약에 건강 문제 있다, 못 먹는다면 하차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먹어요? 저 모셨어요. 모셨어요? 저 대신 먹을 분을. 하지만! 어머님? 이분이 먹으면은 먹어야 돼, 날를. 베스트가 있어요? 누구세요? 네, 들어오세요! 에?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예요! 어머, 이수진님!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깡막힌 속을 빵 터뜨리는 스파이크 루트입니다! 깜짝이야. 아니, 요구르트를 지금 팔러 오신 건가요, 혹시? 내가 요구르트를 팔러 다니겠어? 당신들의 속을 빵 터뜨리려고 왔지? 누가 나를 찾았다 그러기에 왔는데? 나 지금 이걸 못 먹어서 너무 답답해서 모셨어요. 냄새 너무 좋은데? 그쵸! 냄새 너무 좋은데? 그쵸! 그래서 저 대신 드셔주시면은 진짜로요? 예. 아, 의뢰인이에요? 예, 저 의뢰인이에요. 예. 정강환! 예, 맞아요. 정강환! 강환! 맞아요. 정강환 씨! 고민이 이걸 못 먹어갖고 나를 부른 게 고민이에요? 예, 아, 너무 배고픈데 너무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못 먹어요. 이걸 왜 못 먹어? 예, 드셔보세요. 가만히 있어, 너 이거 뭐야? 드셔보세요. 가만히 있어, 너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날개가 있네? 눈도 있네? 이거는 뭐야? 이거 꽃게 아니에요? 꽃게예요. 꽃게. 맞아요. 꽃게. 게다리. 게다리. 진짜 꽃게 맞지? 대강정. 어, 너무 맛있는 냄새 훌륭하다. 어, 너무 맛있는 냄새 훌륭하다. 이거를 왜 못 먹는다는 거야? 저 지방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방간은 네가 많이 나오겠어. 내가 많이 나오겠어. 아니 근데 아니 검사 결과 너무 안 좋아가지고 PD를 바꾸세요. 이거 맛을 하차하고 바꿀 거예요. 하차한다니까 자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급한 마음에 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못 먹는 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근데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다른 거랑 다 먹고 그 고수. 아, 아 고수는 안 넣지. 향신료가 강한. 어, 고수는 못 먹어. 고수만 못 드세요? 어, 고수는 안 들어갔잖아. 에이, 고수는 안 들어갔어. 내가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아, 드세요. 드셔보시죠. 그냥 먹어도 돼요? 네네. 드세요. 아, 드세요. 드셔보시죠. 그냥 먹어도 돼요? 네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드셔야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드셔야 돼요. 맛있어요. 못 먹을 거는 안 넣어요. 저희 되게 맛있는 것만 해요.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맛있죠? 우리 건 무조건 다 맛있어. 맛있어. 잘 드시네. 랄랄님도 빨리 먹어봐요, 지금. 아, 지금 수장님도 드시는데 빨리 먹어봐. 씹을 때 없이 튀기셔서 부드럽게. 부드러워요? 에, 그거 아주 꿀씨한테 욕 먹은 값을 하시네. 맛있는데?
빨리 먹어 빨리. 날라님도 너무 부드럽다. 이거는 못 먹어도 이거만 먹어. 콘치즈 하나 먹을래? 먹었어요. 그건 먹었어요. 예, 네, 그거만 먹었어요. 콘치즈도 먹어봐요. 근데 이거는? 아니 저 튀긴 거. 이건 못 먹어요. 네, 양념된 건 못 먹어요. 그냥 양념 안 되면 그냥 생으로 주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들어갔어요? 메뚜기. 이게 이거야. 그거 아시죠? 1980년대 정도에 메뚜기 볶음 튀긴 거 식탁 맞아. 반찬으로 올라오는 거. 네. 전 많이 먹었거든요. 엄마가 밤에 수지야 밥 먹으러 하러 가기 전에 엄마 메뚜기 좀 잡고 올게 이래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재료를 다 갖고 와서 이걸 하셨다니까. 진짜로요? 뭘 진짜야? 가짜지. 샀어. 사고 내가 진짜로 이거를 튀긴 거를 우리는 그냥 밥 반찬으로 먹었다니까. 어렸을 그래요? 때. 아 그럼 이것도 드셨겠다. 아 그럼 이것도 드셨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개굴 프로그 이걸 알려주고 왔는데 오늘 집에 가면 아들한테 개굴이 프로그 이렇게 알려줘야 되냐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때 식은땀을 흘리시는데? 근데 메뚜기 맛이 어떤가요? 메뚜기는 랄랄씨 너무 맛있어. 메뚜기는 근데 진짜로 빨리 먹어봐요. 아니. 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새우튀김 먹잖아. 그죠. 그거 먹듯이 그냥 그런 맛이야. 맞아. 응. 안 먹을 거야? 빨리 먹어봐요. 안 먹을 거야? 빨리 먹어봐. 근데 콘치즈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이건 먹잖아. 강한 씨. 네?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먹냐고요? 랄랄이 싫어해서. 절 괴롭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랄랄이 싫어하는 거 그냥 다 하면 되는 엄청 거야? 싫어해. 욕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랄랄 씨. 첫 회부터 했어요. 네가 먹어봐. 씨발 새끼야. 잠깐만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을. 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저희. 아니 3, 4회랑 우리가 지난번에 거라고. 우리 채널이 오픈하기 전에 네. 우리가 제작 회의를 했거든요.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오더라고. 어른님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커트예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이야. 약간 우리 엄마 온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스튜디오 그 자기 찾아와서 계속 욕해주는 거지. 우리 애한테 뭐 내렸어. 무슨 잘못했어? 제가 제 속을 뻥 뚫어드리려고 모셨는데 두 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고. 내가 원래 속을 뻥 뚫어드리려고 다니거든. 당신 그냥 진짜 빵 뚫어버리고 싶다 진짜. 원래 뚫려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할 말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입을 꾹 다면 이 일자 입 자체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혹시 승무 아버님 시간이 되시면 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토크 가능하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속 비우시라고? 근데 무가 왜 있어? 오다가 아침에 아저씨가 주셨어.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 가만 있어봐. 오 불가리스! 왜냐면 빨리 비워내야 되잖아. 랄랄씨 이거 막 뻥 뚫어서 밑으로 쏙 내려버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만 남았는데 이거를 되게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수자님께서 굉장히 맛있게 드셨고 오늘 랄랄님 이거 거의 다 먹을 뻔했는데 못 먹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맛있게 만들어서 성공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식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니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공감은 우리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끼리 생겨요. 랄랄님 먹는 걸 보고 그냥 기쁨이 있는 거죠. 고통에 대한 기쁨에 대한 공감이겠지. 메뚜기에 대한 공감이 아니고. 맞아!